포도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이고요. 포도 소주 만드는 방법, 포도 소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포도 수십 근을 누룩과 함께 술을 빚어 8병을 취하고 취하여 소주 고리에 증류하면 붉은색이 예쁘다. 이것은 옛날 서역에서 만들었는데 당나라가 고창을 정복하면서 그 방법을 얻었다. 맛이 아주 진하고 독한 것이 소주를 능가한다. 본초강목에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 포도 수십 근을 누룩과 함께 술을 빚는다. 2. 1의 술을 소주꼬리에 고아 소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주꼬리가 필요합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수은잡방, 조선무장신식 요리지법, 임원16지, 농조회용, 고사신서 등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밑술 빚기, 덧술 빚기 나와 있고요. 방법 2. 포도를 으깨서 찹쌀과 함께 죽을 수어시킨다. 2. 1에 누룩가루를 섞어 항아리 담고 숙성시킨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6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을 방법 2, 방법 3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의 즙을 내어 누룩에 버무려 술 담그는 법과 같게 담근다. 찹쌀밥은 즙이 없게 해야 하며 마른 포도가루를 넣어도 좋다. 포도를 오래 두면 저절로 술이 되어 달고 독특한 술이 되는데 이것이 참 포도주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법 2에는 포도즙 한말 정도의 누룩 4냥을 가루내어 한데 버무려 독에 넣고 잘 봉해둔다. 2. 저절로 술이 되며 술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방법 3. 꿀 3근과 물한 말과 함께 달여 병에 붓고 따뜻할 때에 누룩가루와 술및각 2냥을 넣는다. 2. 젖은 종이로 봉하고 깨끗한 곳에 놓아둔다. 봄, 가을에는 5일, 여름엔 3일, 겨울에는 7일만 지나게 되면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젖은 종이, 독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포도주는 소주법과 양주법이 있는데 양주법은 포도즙을 취하여 누룩과 찹쌀밥을 넣어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조리법은 찹쌀을 불려서 푹 무르게 찐다. 이 포도즙을 취하여 누룩과 찹쌀밥을 섞어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즙이 없으면 마른 포도가루를 사용한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번역문에는 여기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문제는 이른바 포도로 빚은 술은 누룩과 쌀로 빚은 것보다 달콤하여 취해도 쉽게 깨는 술이다. 술이라고 하였다. 또한 오래 두면 스스로 포도주가 된다고 하였다. 이 술은 향기롭고 달콤하며 독하여 이것이 진짜 포도주라 한다. 본초강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마 신경지 두 번째 포도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준생 8전 이렇게 되는데요. 포도즙 한 마리를 취하여 누룩 4냥에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고 주둥이에 밀봉하면 저절로 술이 되는데 특이한 향기가 있다. 참 쉽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 1. 포도즙 한 마리를 취하여 누룩 4냥을 4냥이 골고루 섞는다. 2. 항아리에 넣고 주둥이에 밀봉하면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농점 회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잘 익은 포도를 주물러 즙을 내고 찹쌀밥과 흰 노룩을 같이 섞어 술을 빚으면 저절로 술이 되고 맛이 아주 좋다. 산포도 머루로 술을 빚어도 좋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서 상세하게 나와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1. 잘 익은 포도를 주물러 즙을 낸다. 찹쌀밥과 흰 누룩을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산포도, 머루로 술을 빚기도 한다. 방법 2. 포도알 즙 한 말과 누룩 4냥을 골고루 섞는다. 항아리에 넣고 밀봉하면 자연적으로 술이 된다. 방법 3. 포도즙에 꿀 3병과 물 한 말을 함께 끓여 병에 넣는다. 2. 식으면 누룩가루 2냥과 흰 술 및 2냥을 넣고 젖은 종이로 입구를 밀봉하여 깨끗한 곳에 보관한다. 3. 봄과 가을에는 5일, 여름엔 3일, 겨울에는 7일이면 자연적으로 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2에는 항아리, 방법 3에는 병, 젖은 종이가 필요합니다. 농종 회요에 있는 또 다른 포도주의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포도주 한 말과 누룩 4냥과 함께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면 자연적으로 술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음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포도 익은 것을 손으로 비벼 즙을 짠다. 찹쌀밥과 흰 노룩을 합쳐서 빚으면 저절로 술이 되는데 맛도 아주 좋다. 산파도 머루로 뒤져도 된다. 조리법 1. 포도는 익은 것을 취하여 손으로 비벼 즙을 짠다. 2. 찹쌀은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쪄서 익으면 식힌다. 3. 포도즙에 찹쌀밥 흰 누룩을 함께 넣고 버무려 섞는다. 4. 항아리에 넣어두면 저절로 술이 된다. 맛이 아주 좋다. 산포도 즉 머루로 빚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